이번 1차 상봉단의 최고령자는 97살의 권오희 할머니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권 할머니는 피붙이보다 더 그리운 가슴으로 낳은 의붓아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이처럼 애틋한 가족들의 숨겨온 사연을 정빈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가운데 최고령인 97살 권오희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60여 년전 잃어버린 의붓아들을 마침내 만나기 때문. 말이 안 나오고 대하도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 좋아가지고요. 말인 좀 아파도 무슨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것 같아. 권 할머니가 15년간 가슴으로 키운 아들은 중학교 교사 시험에 합격했던 날 의용군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누구한테 말해 보고 싶다고요. 이런 만나러 가는 건또 하늘 부어준 것 같으니까 만나보고 죽으라고. 북녘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이정숙 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입니다. 3살 때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가 남긴 건 빛바랜 사진 한 장뿐. 우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 됐는데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놀래가 충격이 너무 커서 밤에 10분 자고 깨고 20분 자고 깨고. 평생 아버지만 그리워하다 먼저 가신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항상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저녁에는 대문 열고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일생이 불행하셨던 게 가슴 아파요. 60여 년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만나는 가족들. 상봉자들은 마침내 평생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